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0.44% 다우존스 상승. 자, 여기 저점권을 아주 사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 중반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그죠? 장 초반 중반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끌어당기면서 아래꼬리 단 양봉 모습 구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권은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추가 상승해서 여기 20일과 220, 240일의 저항권인 25,100 권역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땡기고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5일선을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분봉 나오는가 한번 보자. 나오긴 나오네, 그죠? 초반에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다운은 안 나와. 참 희한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7,200권역인 20일 권을 얼마나 권까지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0.20% 상승. 자, 20일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40% 하락.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0.04%로 자, 그냥 옆으로 횡보했었죠. 자, 밑으로 처지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로 좀 반등이 나와야만 우리나라도 피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조금 화해 모드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들 때문에 미국 시장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 그럼 보면요, 플러스 0.40% 상승하면서 야간 선물 시장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야간에서 잘 안 사거든요. 기관이 427계약으로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130계약 매수. 그렇게 해서 콜 옵션 상승, 풋 옵션 하락인데 콜의 상승폭보다 풋의 하락폭이 더 크다. 왜? 이제 만기 슬슬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프리미엄 감소세 커지는 구간으로 이제 슬슬 돌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보이시는데 반갑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동시효과 코스피 마이너스 0.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시효과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현재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전자 추가로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코스닥 IT는 양호한 것 같고요. 조선주 현대중공업 가지고 있는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약세입니다. 현대건설 들고 있는데 이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철강 별로인 섹터입니다. 자동차 연이어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5G 시연,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일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좀 뒤로 미루겠답니다. 자, 같은 통신업계의 입장에서 KT의 일이 남의 일은 아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자, 각사가 예정되어 있던 5G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 다 미루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5G가 자율 운행, 드론 뭐 이런 부분들 등등등 많은 부분에 접목이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케이블선이 화제가 났는데, 지금 통신이 투절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무선 통신으로 원격 의료 지원 이런 것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 섞인 뉴스를 봤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기대감 약간 수그러들 수도 있다라는 것 감수하고 약간 염두에 두고 SK텔레콤 나중에 한번 적당한 시점 나오면 접근할 예정입니다. 보험 뭐 그만하게 출발 예상입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4분의 1 정도 들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차익 실현했고 22만 3천원에 들어간 물량 4분의 3 차익 실현하고 4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은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엔터즈도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뭐 강하다고 하긴 그렇겠네요.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수주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유통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시효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플러스 0.2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 20일을 둘다 지켜냈습니다. 지켜냈다? 예, 지켜낸 거 맞죠? 밑으로 약간 쳐졌는데 이거 페이크라 그랬거든요. 닥터케이.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상방향 때리려는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죽이고 간다 그랬어요. 갔습니다. 위로. 자, 큰 흐름을 봤을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간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완전 커플링보다는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러한 추세로 갈수 있는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20일 돌파 안착 성공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안착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장 초반 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전고점 2100 위로 만약에 띄워서 시작한다면 2100 돌파된 전고점은 지지하면 더 좋겠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같이 동반되어야만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전일 외국인이 스타트 끊고 있는 거 보고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100% 만들었습니다. 1951억 규모로 외국인 짜부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 21년 만에 그죠? 매도 때리던 거 이제 멈추고 매수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연이어서 매수세 지속돼야만 더 강하게 갈수 있다. 그럼 개인들이 팔 거거든요. 그거 받아서 그냥 쭉 들어올리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탑이야, 오랜만이다. 응? 타봐, 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와. 네 시간에 맞출게. 알겠지? 너 시간 낼때 한번 와라. 얼굴 봐야 되겠다. 넌 봐야 돼. 대표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지? 얼굴도 몰라가 되겠냐? 자, 셀트리온 236,000원 정도만 안 깨면 나머지 4분의 1 물량은 들고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매도하십시오. 완전 다 던지진 않습니다. 왜? 8% 급등엔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전일 외국계 매도 기관 매수 오늘 동시효과 출발 양호하네. 일단 그죠? 현대중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양아 우리 1,000만 원 질렀잖아, 양양아, 그지? 50% 질렀잖아. 올라간다, 잉? 양호, 전일 외국계 들어왔습니다. 20일, 딱 60일 지지권에서 예측 매수 딱 하고 난 이후에 잡아 땡기면서 바로 성공. 자,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LG전자 좋다 그랬습니다.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봉, 21일과 60일 다 받쳐놓고 양봉 서니까 바로 삽니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 해필 쌍끌이 매수 들어왔네. 양호 현대건설 사자마자 52,600원권에 사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만 양호하게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여기 52,800원권 여기 깨지 않으면 53,000원권 안 깨면 아무 문제 없다. 탄탄하게 받쳐놓은 거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21일과 240일에 탄탄한 취직권 확인하고 자 남북 경협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만하다 해서 대장 들어가요. 대장
잡초 안 들어가요. 닥터케이는 대장을 좋아합니다. 현대건설. 그죠? 여기 위에 상단 56,8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DB손해보험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여기서 들어갈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의 큰 매수로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시행했다면 지금 플러스권이겠네. 아니면 보합권 정도 추가 상승하면 플러스. 여기 상단까지 노릴 겁니다. 이것은 주가의 흐름에 대한 캐치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자꾸 상승은 하고 조정은 그냥 그만그만하게, 그죠? 그만그만하게. 그러면 위에 상단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략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할수 있다 그랬어요. 단타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NC소프트, 야 죽이 가네, 그죠? 눌려주면 살 텐데 기회를 안 줍니다, 그죠? 아무래도 퍼스피 관심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좀 가질 겁니다. 올라타고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관심 가집니다. 관심 가진다 했습니다. 관심. YG 엔터테인먼트 살수 있다 한 이후에 지금 상단까지 갔으니까 만약에 사신 분 계시면 적당하니 눌림목 줄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적당하니 처리하셔라.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세율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부산 산업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 거짓말은 아니네. 친자네. 18,000원. 여기 안 깨면, 자, 여기 안 깨면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이왕 버텼으니까, 187,000원 깨는지 여부, 그리고 181,000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대응 잘 해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세계도 들고 있잖아. 신세계는 상승 출발. 상승 출발한다면 플러스권일 것 같은데, 여기를 강하게 60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32만 2천원권까지 들고 갈수 있으니까 일단 계속 지켜보고. 근데 남북 북미 고위급 회담 내 다음 달 내년으로 연기된다 했습니까? 제가 뉴스 봤는데 잠깐 체크하죠.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채팅방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그거 하나 가지고만 뉴스에 일일비 할수 있으니까 남북 경협은 적당한 모양 나오지 않으면 너무 접근하면 등락폭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계속 연기, 정상회담 1월 초 개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사우디 왕세자 측근이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는데 당일날 측근과 19번 정도의 통화 내용이 있었답니다. 트럼프가 그뭐 그랬는가 모르겠는가 뭐 모르겠고 사우디 너는 그럼 기름 감산해가지고 유가 올라가는데 동참 안할 거지? 사우디 꼬랑지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좀 내려가고 있어요. 오펙에선 감산 의지가 있는데 큰 축인 사우디가 별로 반응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기름값 쫙 빠진 거 보이시죠? 현재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7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12 상승 중입니다. 일단 미국 선물은 양호하다. 장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 3개가 5개 중에 3개가 플러스 출발입니다. 현대중공업 1.51% 상승 출발. 양이야, 50% 들어가는 게 갑자기 나른다야. 좋아 죽겠지. 14만원까지 간다. 아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좀 많이 갖고 있어. 신우도 들고 있고 LG전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호 들어갑니다. 75,000원까지. 자, 포트폴리오 하나 빼고 다 플러스. 현대건설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56,000원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먹을 만큼 먹었어. 문제없어. 23만 6천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또 절반 더 던지세요. 올 만큼 왔어. 일단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냥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8% 이상 먹었어요. 포트폴리오 DB 손해보험 약간 약세 출발이나 양호. 그러면 4개가 많이 가고 하나 비스비스 뭐 약간 비실비실 플러스.
자, 시장 플러스 0.09% 코스피 상승 출발. 자, 여기 안 깨야 돼. 자, 2095 여기 라인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장 초반 흔들흔들 할 수 있어. 왜? 오늘 또 선물 또 사죠? 콜 또 사죠? 왜? 미국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상방에 베팅하면 야, 좀 기다려봐 하면서 밑으로 살 밀 수도 있다고요. 자, 외국인 하락, 아, 현물 매도, 매도세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코스당 700 라인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플러스 0.27% 상승. 현재 전부 다 20일권 위에서 다 상승 출발했으니까 지속되면 좋겠다. 볼린저 밴드는 도망갔네. 집어넣어야 되겹어요. 지표기 겹치기. 여기 왜 이래? 이렇게 한게 맞나?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뺄랍니다. 헷갈립니다. 볼린지 밴드 없어도 돼요. 지수는 크게 급등락 안 하기 때문에 있으면 헷갈려요. 자, 개인이 선물 매수세 들고 있죠. 죽으라고 밑으로 좀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안 밀려도 별 문제 없어요. 2086 밀렸다가 땡기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러지? 바쁜데. 자, 프로그램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200억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55억 규모 베이시스 0.43. 자, 환율 아직까지 집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티 전기전자 하이닉스 0.42, 삼성전자 마이너스 0.58, LG전자 추가 상승 0.42, 반도체 양호, 조선주 양호, 건설 뭐 비교적 양호 올라갈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철강 안 좋다 그랬어요. 섹터가 안 좋아요. 자동차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통신 오 U+. 오기 누님, 오기 U+ 더 간다 그랬다. 분명히 더 갑니다.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 이번에. 해필 어저께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죠? 이거 더 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18,000까지 홀딩. 지금 없는 것 같네. 그죠? 바쁘신가? 그럼 SK이노베이션은 여기 저점 안 깨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방송 돌려보시겠지. 그죠? 올라오면 적당히 상단에서 끊어내고. 자, LGU+ 추가 상승합니다. 여기 상단까지 노려보세요. 흔들흔들한다 그럼 조금씩 끊어나가는 전략. 야, 이게 KT가 휘청하니까 LGU+로 지금 매수세 들어오는 겁니까? 야, SK텔레콤 잡는다 그랬는데 기회를 안 줘. 야, 그죠? 이 통신주가 강세 맞다 그랬거든요. 통신하고 지금 조선이 최강세 업종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죠? 관심권에 있습니다. 자, 다섯 개 다 플러스 나기 1번 직전. 셀트리온도 추가 상승. 단타할 수 있는 사람 사. 단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밑에 깨지면 236,000원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하고 단타할 수 있는 사람 사. 그리고 위에까지 노려보세요. 단타할 수 있는 사람. 단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무나 말고요. 빠지는데 안 던지고 이런 사람도 하지 마세요. 이거 236,000원 깨지면 던질 아주 타이트한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만 사라고.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고 가고 이런 사람도 빠져도 못 던지는 사람도 절대 하지 마세요. 조건 달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별이 누님 사러 가는데 왜 안 사요? 어저께 현대중공업 내가 사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DB손해보험하고 사라 그랬잖아.
그죠? 알아서 하시고. 자, 외국계 매수세 체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약간 매도 우위, 셀트리온 들어갑니다. 단타할 수 있는 사람 사라 그랬어, 분명히. 여기 매수 포인트 맞아요. 단타할 수 있는 사람 사라 그랬어. 꼭대기 처음 들어간 사람 사지 마세요.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빠지는데 안 끊고 하는 사람들 절대 하지 마세요. 고점 부위입니다. 잘못하면 많이 빠져요. 그렇게 못한다, 단타 못한다, 기다리세요. 4분의 1 들고 있잖아. 그것만 들고 가세요. 여러가지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분봉매매 가능하면 4분의 1 들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봐야 단가 223,000원에서 240,000원이면 17,000원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8,000원, 9,000원 차이죠. 그러면 231,000원, 2,000원 됩니다. 여기가 평균 단가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했다가 약간 휘청하면 끊어내면 먹었던 거 조금 토해내는 거고 손실 없다고요. 그렇게 단타 매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면 간다고. 이해된다. 출석 채권하게 7번 눌러 이해이야. 단타 매매할 줄 알면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챙겨놓은 거 그대로 세이브 시키면서 추가 매수해가 더 먹으러 들어간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대신에 현대중공업 자 20일 60일 돌파 안착 5일선도 돌파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13만 3천권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이게 주도주 군이니까 홀딩 양양 홀딩 신우 홀딩 LG전자 홀딩 안 던져. 이제 시작인데 왜 던져. 자 외국계는 약간씩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현대건설 가네 가야 된다. 갈 거 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이거 사겠다 어저께. 그죠? 이만큼 갈 거 보이네. 그리고 건설주하면 그래도 현대건설 아닙니까? 이 밑에 낙폭 심했던 거 말아 올렸으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요. 그죠? 그럼 올라갑니다. 20일과 240일 지지입니다. 강력한 두 개의 이평선 지지입니다. 240일은 1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고요. 20일은 한 달에 중 단기와 장기의 이평선이 딱 마주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 안 깰 가능성 훨씬 높다 판단합니다. 지켜보시죠. DB손해범 이거 그죠? 여기 매수하겠다 했습니다. 약세네. 더 지켜봅니다. 자, 수급이 별로예요. 수급이. 상방으로 노리고 있는 개인들의 선물이 700계약으로 721계약으로 상방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콜옵션도 뭐 3억이니까 이건 별론데 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안 보내줘요. 상방으로 몰렸기 때문에. 개인이 상방으로 몰리면 누가 상방으로 보내주면 누가 손해본다? 누가 손해본다? 기관에 우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확 쳐지게 만들었다가 다다다닥 넣고 나면 던졌냐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요. 상방을 보내고 싶으면 전일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빼버린다. 뭐 옵션 프리미엄 다 빼버린다고요. 지금도 보면 콜 옵션 까졌고 올랐는데도 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풋 옵션 뭐 찔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올리면 또 이 풋 옵션 까집니다. 그러면서 RAV 다 까져요. 콜 옵션 풋 옵션 다 까집니다. 환율 뭐 그만하게 출발. 자 프로그램 어제처럼 매수세 좀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 매도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만 프로그램 매수세 뭐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네이버 NC소프트 SK텔레콤 LG 유플러스 현대모비스 가스공사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 현대건설 있어요. 일단 됐고요. 매도 삼성전자, 호텔신라, 현대차, 신한지주, KB 척 봐도 뭐 좋아 보이는 거 별로 없네. LG전자가 매도에 잡히긴 해요. 됐습니다. 큰 전광판. 자 IT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비교적 약세, 반도체가 강세, 조선 강세, 건설
약간 약세, 그죠? 철강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동차 약세, 통신이 날라가네.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통신이 강세업종 맞다 그랬어요. 오기 누님, LG유 플러스 날라간다. 아이, 야, 좀 전에 또 이상한 소리 났죠. 아, 이 습관 조심해야 되겠어요. 깔끔한 별이 누님이 또 태클 골라 조심해야 돼.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뭐 빠졌지? 현대, 잠깐만, 현대건설 빠졌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자, 단타 해라 그랬는데 여기 올라갔다 여기 처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단가 말씀드렸죠? 23만 2천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약간 토해낸 것 뿐이라고요. 한 2천, 2-3천원. 그죠? 그것도 손해보기 싫다. 주식하시면 안 돼. 그죠? 100%가 어딨습니까? 그죠? 면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올라갔었으면. 그죠? 좋다 아닙니까? 풀빵으로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 No. 4분의 3 끊은 것 중에 일부 단타 들어간다고요. 아직 완전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 깨지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단타 물량 들어가라고 한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LG전자 양호합니다. 일단 닥터K 팬님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거야. 매매할 줄 아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매매 경험이 없고 그런 거 잘 못한다면,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할 줄 알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완전 끝난 것도 아닙니다. 95분 계신데 좋아요는 몇 개 눌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무료 방송입니다. 1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낮에도 방송하고 하루 종일 방송 닥터K 실시간으로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떨어집니까? 4 그러면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실시! 좋아요 누를지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시면 우측 상단에 중단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 꼽표하는 거 있어요. 그 꼽표하고 좋아요 누르고 잘못하고 싫어 누르면 안됩니다. 잘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옆에 보면 실시간 채팅 복귀하는 거 있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223,000원 샀던 거 어저께 4분의 3 다 던졌어요. 4분의 3 챙겼어요. 24만원권 때, 아, 고점 때 찍히고 내려오는 거 보고 4분의 3 던졌고 아침에 단타 가능한 사람 들어가라. 그리고 23만 5천 깨지면 물량 더 줄여라. 그렇게 전략 제시합니다. 나머지 홀딩 DB 손해보험 좀 약세네요. 그죠? 더 기다려볼랍니다. 현대중공업 2.26으로 갑니다. 분명히 주퍼는 현대중공업하고 셀트리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머지는 살짝 담아가는 걸 했습니다. 거짓말 따위 안 합니다. 어디 가기는 추워서 옷 좀 입었다야.
좋아요 절반밖에 없네. 52개. 96명인데. 그죠? 별로 안 좋습니까? 좋아요도 별로 안 눌러주시고 하면 방송 안 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참고하십시오. 무료인데 뭐, 그죠?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없어요, 저는. LG전자 추가 상승. 추가 상승하려고 전고점 돌파 시도 넣고 있네. 현대중공업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넣으려고 하고 있네. 그죠? 현대건설도 추가 상승 넣으려고 하고 있네. 셀트리온도 처지는 척 하다 다시 들어올리네. 아직까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깨지면 던진다 그랬습니다. TV 손해보험이 조금 약세네, 약세네. 밑으로 팍 안 죽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시장 양호. 근데 수급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슬슬슬슬 좀 하다가 오늘 뭐 장 중반 이후에 점심 이후 정도에 외국인 매수자에 다시 탁 들어오고 이러면 뭐 양호거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좀 흔들흔들 하다가 끌어당기면 또 되거든요. 어제처럼 이렇게 어제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아니 너무 초장부터 나 간다 하고 가면 따라붙을 거잖아. 그죠? 초장부터 너무 나 간다 하고 가면 좀 따라붙잖아요. 아침에 막 깨지는 척도 하고 막 흔들흔들도 해야 아휴 아직까지 벌었나? 쫄아가지고 던진 사람들 오지. 그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돼요. 소설입니다. 소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당하면서 생각해보던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설 씁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무슨 라이브러리가 음악 트는 것 중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런 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닫아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 자꾸 떠서 안 되겠습니다. 적용 안 해.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음악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하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시간 없어요. 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날라간 것 같네, 그죠? 자, 주력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현대중공업 3% 날라갑니다. 민행 듣고 있지? 민행 좋아 죽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중공업 갖고 있습니다. 그랬잖아. 현대중공업 더 사라 그랬잖아. 현대중공업. 좋아 죽겠네, 그지? 사자마자, 가잖아, 사자마자. 좋아 죽겠다잖아, 쟤. 앞으로 IT 리포터 꾸준하게 해라. 세율이 뭐 망했다고 씨박씨박거려. 보자, 신세계. 2% 빠진 게 뭐가 그래 망했다고 씨박씨박이야. 빠질 수도 있지, 2%. 부산 산업도 빠지네. 더 홀딩, 아직까지 더 홀딩. 신세계는 그리고 꼭대기라고 그랬잖아, 비교적. 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처지면 여기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니까? 아직까지 던지지는 마, 아직까지는. 여기 20일 깨지면, 28만 정도 깨지면, 20일 깨지면 그때 손절하든지 해.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어. 내가 꼭대기에서 산 죄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둘다 꼭대기에서 산 죄. 신우 세계 다 플러스 맞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LG전자 플러스 그 다음에 또뭐 하나 더 갖고 있더라? 현대건설 갖고 있냐?
현대건설 조금 갖고 있지. 3개 다 플러스. 무슨 매매? 20일 매매. 아직까지 던질 때 아니다. 볼까? 현대중공업 20일 위에 있다 던지지 마. LG전자 20일 위에 있나 던지지 마. 현대건설 20일 위에 있나 던지지 마. 이래! 걱정하지 말고. 직장인 20일 기법 쓰라고 가르쳐줬잖아. 쪼라가 먼저 던지고 하지 말고. 20일 기법 간단히 보여드릴까? 간단하게 우상향하는 거 20일 올라가면 사면, 내려갈 때 파는 거 하면 우상향 제대로 걸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져. 여기서 어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진다고. 그지? 사고 팔고 박스권에서 약한데 몇번 했다 여기 샀지? 여기서 던진다. 거기까지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핵심 필살기들 다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 놨습니다. 공부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20일 깨질 때까지 버티면 너무 먹은 거 많이 토할 수 있잖아. 그거 토하기 싫으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3, 5일선 돌파 이탈,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는 장대 한번 떨어지면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절반 정도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그게, 수익 더 확대화,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야, 근데 왜 조금 뭐 시원찮아지고 있는 기운이 보이네.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개인이 자꾸 매수세 늘면 안 돼요. 콜옵션도 사고 있어요. 안 좋아요. 개인이 콜옵션 사면 안 간다가 주식생초 탈출 팁11 아닙니까? 그죠? 자, 손안 들고 있으니까 밑으로 그대로 더 때려팹니다.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틀렸습니까? 밑으로 빠지는 걸 외국인이 때리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DB 손해보험 약간 빠진 거 빼고는 다 양호입니다. 현대중공업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현대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살만한 거딱 들어갔거든. 그죠? 이건 뭐 비슷비슷하고. 쫄지는 맙시다. 이거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번 반등 탁 주면 알아서 끊고 나옵시다. 적당히. 2차전지 별로라 했습니다. 화학 2차전지 그죠? 별로잖아 다. 일지 머터리얼 어저께 잘 던졌죠? 어저께 못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저항이라 그랬어요. 별이님 밑으로 처집니다. 남북 경협도 뭐 그만그만입니다. 엔터. 엔터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조선주, 통신주 두개딱 강세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요 정도 강세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나머지 약세입니다. 뭐 강세라 그랬죠? 닥터케이가 평소에 조선하고 통신이 강세라 그랬어요. 날라가요. 그러니까 통신이 그죠? 야, 오기 누님, 야, 어디 갔습니까? 그죠? 우와, 설마 어저께 던진 거 아니겠지? 던지지 마라 그랬는데 올라갈 것 같다 그랬는데 분명히 어저께. 야, 나른다 날라 갑자기. 이야, 6% 간다. 사막 콘덴서 간단하게 별로. 위에 뭐다 누르고 있는데 별로 그냥 간단하게 끝. 위에 이평선 누르고 두 개나 누르고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 20일은 살짝 돌파해서 올라가 봐야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다. 더 강한 거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 뵙는 아이디들이 많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공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닥터 K가 올리는 추천 방송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있어요. 천천히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보인다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무료 채팅방입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한 50만 주는 채팅방보다 절대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채팅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들어오면 돈 내놔라. 뭐 이런 소리 없어요. VIP 하면 뭐 잘해준다. 그런 말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제 회사 설립했으니까 유료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무료는 어느 정도 취소할 거고 유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닥터케이 2년 이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검증됐다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얍삽하게 들어와가지고 꼬시고 그런 거안 해요. 최고시랍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약간 페이크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 딱 지지하잖아, 그죠? 약간 페이크 냄새 난다고요. 들어 올릴 가능성 좀 있어요.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약간 페이크 냄새 난다고. 왜? 외국인들 선물 많이 샀거든. 외국인들 선물 좀 많이 샀어요. 어제 오늘 좀 던지긴 한데, 그죠? 여기서 박스권 인근에서 샀는데 얼마 올랐다고 벌써 청산하겠습니까? 좀 위로 땡겨야 먹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0일부터 좀 샀어요. 한번 볼게요. 20일. 11월 20일. 여기 인근 해봤자 그렇게 뭐 지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위로 좀 띄워야 먹을 거 아닙니까?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여기서 많이 샀잖아. 지금 만한 4천 계약 이상 샀어. 만 4천 계약 정도. 그죠? 지수 컨트롤 한다고 조금 던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14,000 계약 사가지고 얼마 먹겠다고 지금 다 던지겠냐 말이죠. 위로 빵 한번 띄워야 먹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이크일 가능성 좀 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뭐하러 갑자기 현물 삽니까? 그죠? 뭐하러 갑자기 2,000억 가까이 사냐고. 개인들한테 좀 보태주려고요. No! 위로 띄울 수 있다 판단합니다. 해외 선물 체크하죠. 자, 이게 이제 몸에 막 배이죠. 닥터K하고 5개월씩 같이 지금 방송 무료로 들은 분 계시죠? 이게 이제 몸에 배일 겁니다. 아, 이제 뭐 한번 체크해볼까? 체크해볼까? 몸이 반응할 거예요. 긍정적인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지금 미국 선물, 다우존스, 플러스 0.15 상승, 나스닥도 플러스 0.21 상승입니다. 닥터K가 6시 좀 넘어서 핸드폰 딱 봤을 때, 미국 마감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좀더 올라가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하면 돼요. 무슨 말? 6시에 끝났는데 이건 6시 넘어까지 하거든요. 선물은요. 플러스 더 땡기고 있었던 거 확인했다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주가 지수 반등 나오려고 하니까 금은 또 밑으로 약간 처지려고 하네.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유가가 대박 깨졌어. 유가가 깨지면 경기 침체 내지는 소비 위축 이런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적당하니 반등도 좀 나와야 됩니다. 왜? 아, 경기 안 좋고 하니까 기름 많이 안 뗀다고요. 그죠? 가정에서도. 하나의 그런 지표가 될수 있어요. 공장도 결국은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장 뭐 조업 단축하고 GM이 인원 감축한다 어쩐다 저쩐다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 쓰던 기름보다 뭐 많이 쓰겠습니까? 그죠? 여행을 작게 가도 작게 가고 하면 기름, 자동차 기름도 작게 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는 거에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꿈꾸는 다락방님도 자주 보이시고 장인실님도 최근에 좀 보이시고 김수현님도 좀 보이시고 김수현님은 공부 좀 댓글 달아라 했는데 아직까지 잘안 보입니다. 공부 댓글 달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같이 합니다. 여기 지금 채팅방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닥터K 미친놈이에요. 무료로
가요 수업도 하고 그래요. 좋은 쪽으로 미쳤어요. 크레이지. 안 미치면 못 떠더래. 저 높은 곳으로. 리치. 미쳐야 미친다. 다 같이. 미쳐서 저 위에까지 갈 사람들. 화이팅 하면서. 같이 갈 사람들. 같이 갈 사람들. 열심히 열공하십시오. 갈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예요. 여러분들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갈 거예요. 양이야, 같이 가자. 오케이. 동급 최강 내가 반드시 만든다. 근데 왜 어저께 리포트 안 하지? 민행 언니는 하던데? 혼날래? 노는 건 좋은데 할거 해야지. 여러분, 저 지금 선풍기 켜놨어요. 전 열이 너무 많이 나. 깜깜한 거 너무 싫어요. 좀 춥긴 춥네. 야, 현대중공업 주력이다 하고 실었어. 주력이 가고 있어, 지금. 우리 양양 선수가 50% 실었어, 현대중공업에. 현대건설도 25% 실었잖아. 그지? 두개 간다잉. LG전자도 가. DB만 좀 비실비실해. DB 질라고, 이게. 아유, DB 지가지고 안 가고 있어, DB만. 걱정 없다, 그런데. 별로 걱정 안 돼. 셀트리온 4분의 3 챙겼다잉. 그리고 단타 할줄 아는 사람만 23만 8천원 저기서 사라 그랬고, 23만 6천원 정도 깨지면, 23만 5천원 정도 깨지면 던지면 끝. 가지고 있는 것 물량 더 줄이세요. 완전 다 던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4분의 3 챙겼어. 여긴 안 깨져, 일단은. 여긴 일단 안 깨. 탁한 깨도 완전 쫄거 없습니다. 탁한번 깨도 완전 쫄거 없다고요. 리바운드 딱 나,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2090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요게를 한번더 페이크 칠수 있거든, 한번 더. 무슨 말? 야, 반등하는 척 하다가 개인이 손 털고 놓으면 위로 적당히 갈수 있는데, 손안 틀잖아요. 한번더 조질 수 있어요. 한번더빡 조지고, 그러면 우두두두둑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땡겨 올리면 위로 적당하니, 여기까지만, 2100 라인까지만 적당하니 수도 해놓으면, 오늘 라인 정도까지만, 지금 라인 정도까지만 적당히 서도 별 문제 없어요. 밑으로 쳐졌다가 땡기기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페이크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야, DB는 좀더 처지네. 외국인 매도세 더 넣고 있습니다, 이제. 콜더 느려요. 이러면 안 좋은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14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뭐라고요?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가요.
주식 생초 탈출 팁 11입니다.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내려간다고요. 그거 끝내주는 팁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표 뭐 딴 거 MACD 스토캐스틱 난리치도 그거보다 훨씬 좋은 지표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지표. 외국인 선물 본대.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패대기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 내려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고 있다? 개인이 포기 안 하고 921계약 지금 매수하고 있는 선물을 상방향 올라가면 얘들이 돈 버는데 외국인들 돈 주겠습니까? 여차하면 여기 한번 깬다니까요. 여차하면 딱 깼을 때 얘들이 아이고야 하고 두두두둑 놓으면 여기서 적당하니 올라가고요. 끝까지 버티면 안 좋아요. 니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제가 13년 동안에 선물 옵션에 꼬라 박아가지고 피눈물 흘린 돈이 얼만줄 아십니까? 몸으로 다 느낀 겁니다. 야, TV 손해보면만 조금 안 좋네. 야. 홀딩 해볼랍니다. 홀딩 합니다. 66,000원 안 깨지면 안 해. 안 던져요. 66,000원. 여기 깨지면, 여기 밑으로 깨지면 던질랍니다. 안 던져. 손실 좀 있어요, 그러면. 많은 깨지면, 야, 손실 좀 있긴 있네, 이거는. 일부 물량 들어갔어, 일부 물량. 주퍼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일진 머트리 왜 그러냐고요?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시그널입니까? 하락 추세에다가 240일 다 대박 깨는 장대 음봉.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벌써 하락 추세 꺾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 방에 저기 별이님한테 안 좋다 그랬어. 여기 뭐? 지지했는데 여기 깨지 뭐? 저항. 그러면 팔았다 그랬어요, 어저께. 자, 그거 세이브 시켜준 겁니다. 오늘 3.7% 빠질 거 세이브 시켜준 거예요. 꼭 돈 벌어 드리는 것만 수익 난 것만 수익 아닙니다. 까질 거 막아준 것도 부럽습니다. 추세 안 좋은 거 하지 마시라고. 추세가 안 좋잖아요. 깨졌잖아, 추세가. 어디서 깨졌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어디서 깨졌느냐? 여기서 깨졌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깨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넥라인, 모가지 따인다고요. 여기 인근도 못 오면서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전환. 60일 밑으로 깨지잖아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시절 끝났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와가지고 20일도 돌파 못하고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봤자 위에 다 이평선도 다 튕겨 내려오고 240일도 깨니까 밑으로 튕겨 내려가고 튕겨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밑으로 쳐질 게 훨씬 더 높다. 여기 39,000원대 여기 전고점대 있거든. 39,000원대 제대로 못 지켜내면 밑으로 더 빠진다. 37,000원대 더 밑으로 쳐지면 36,000원대까지도 쳐질 수 있을 모양으로 보인다. 대박 세게 깨졌기 때문에 모양 아주 안 좋다. 5만원에서 여기 목표치 보면 4만원이니까 만원 빠질 것처럼 보이는 목표치가 나온다. 42,000원에서 만원 빠지면 32,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라고 딱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관성의 법칙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 DB 손해보면 이게 DB 질라고 자꾸 참. 아, 약간 찝찝하긴 찝찝했거든. 떨막떨막하고 두 번 나눠서 살 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처질 수 있다고 분명히 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것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머지 잘 가잖아. 그죠? 상관없어요. 주포 아니다 그랬어, 분명히. 별로 사지도 않았어, 이거는. 양양 선수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1,000만원. 현대건설 500만원. LG전자 한 300만원 되냐? 400만원 되냐? 나머지 DB 조금. 그죠?
그럼 주포 두 개가 연락이 잘 가고 있잖아. LG전자까지. 그럼 문제 없는 거지. 오기!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LG 플러스 간다잉! 던지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어저께. 갈 것 같으니까 던지지 마라 했는데, 가지고 있다, 빨리. 가지고 있다, 1번. 돌파할 것 같다. 위로 갈 것 같다 그랬어, 어저께, 분명히. 갑니다. YG1. 이거 잘 챙겨. 18,000원까지 홀딩. 이거 미쳤어. 지금 6%가. 전에 던졌다고? 아.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안 던졌으면 진짜 혼난다. 저거는 던졌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혼나요. 와. 아니 그러니까 YG는 아 이거 뭐야 LGU 플러스 수익 조금 받겠고 이거 수익 안 받아 안 던졌잖아 맞죠? 던졌다 잘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돈 있겠네. 그러면 딴 거 좀 사라는 거 좀 샀어요? 딴 거 사라는 거 좀 샀다. 뭐 갖고 있다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케어 좀 받고 싶으면. 아 시간 많이 넘었네. YG1 현중 LG 잘했네요. 두 개 다 플러스겠네. 플러스다. 플러스면 3번. 나 바빠. YG원 이제 20일 돌파했으니까 언제 샀는지 몰라도 20일 돌파했으니까 뭐 한번 비벼 볼 수는 있겠으나 60일에 저항권이 있고 여기 저항권이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별로 뭐 권하고 싶진 않다. 닥터K는 적어도 60일 돌파해내고 이렇게 딱 눌려주는 것 정도 아니면 안 한다. 뭐 LG전자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60일 정도 돌려내면 할만하다니까. 여기 딱 사잖아. 안 샀다면 아직까지 좀 더 대기해보셔라. 바닥권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야 돼요 이제. 자, 미국 선물 양호하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밑으로 안 쳐져야 돼. 야, 이 모양상으로 쳐지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 올리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쳐지는 모양인데 잽싸게 덜어 올리면 좋아요. 이런 모양이 신호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된다. 이해된다. 7번. 이런 모양이 신호탄이라고.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 해내는 장대 양봉 넣으면 이런 게 감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감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바닥 신호탄. 자, 여기도 밑으로 처지는 게 더 당연한 모양인데 오늘 양봉으로 들어 올리잖아요. 다행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1번. 잠깐만. 됐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수세 자꾸 더 느리고 포기 안 하면 밑으로 한번 더 깰 것이다. 밑으로 퉁 하고 더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하면서 개인이 선물 줄여드리고 외국인 그거 받아서 들어 올리면 2100 정도, 2095 정도만 위치하는 정도로 끝내도 별 문제 없다. 왜? 20일 돌파했으니까 이틀 정도 크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멈춘 거는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 안 되고요. 외국인이 기습적으로 어제도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700계약인가 하다가 1,500계약 그러니까 5,000계약 정도로 땡겼거든. 안 맞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저께 선물이 아닌가? 헷갈렸나? 어쨌든 그죠? 비일비재합니다. 마이너스 3,000개였어도 플러스권으로 팍팍 땡기는 거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현상 마이너스 줄어들면서 플러스권으로 막 돌아서는지 그때 개인과 손바뀜 넣은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개인이 이렇게 상방향으로 지금 18억 사고 있잖아요. 상방으로. 그럼 지수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개인이 지수 그러니까 콜옵션 30억 40억 더 사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다? 개인이 물타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콜옵션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콜옵션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야
물 타서 조금만 반등 넣으면 되겠지 하고 지금 사고 있다고요? 어떻게 반등하면 된다고요? 자, 여기 60일권에 반등권이네. 매수 자꾸 들어온다. 콜옵션. 반등만 넣으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니까 야, 플러스 날 거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 밑에 주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콜옵션 더 사? 죽어. 밑으로 더 때린다고요. 얘들이 20억, 30억, 40억으로 늘어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럼 여기를 지지할 것처럼 여기가 매매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여기서 반등만 넣으면 올라간다는 거 알거든요. 콜옵션 한번 승부 건다고요. 다시 여기 물려있던 애들. 그죠? 늘어난 거 봤잖아요. 지금 콜옵션. 더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에 있는 형님들이 더 때리뿐다고요. 밑으로 여기 깨뿐다고요. 그러면 아이고야 하고 던지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만 소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방송인데요. 닥터K 아침에 1시간 출근 시간 1시간 늦추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장 마치고 일요일 그리고 9시 그죠? 직장인들을 위한 온라인 주식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주위 친구들한테. 그죠? 저보다 더 괜찮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공부 좀 하랍니다. 무료인데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2-3천원도 수입 안 올라옵니다. 하루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열중 셧하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스팟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자, 시그널 음악이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한번 틀어볼까? 되나? 안되네요.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